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무산이 됐고요. 결국 9월 정기국회 일정 전체가 어렵게 됐는데요. 여야 대립 계속 이대로 놔둬도 되는 것인지 정치구단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치구단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아유, 목소리가 좋으신가 보니까 추석 때 조금 잘 쉬셨나 봐요. 추석 때 이제 개통된 목포 해상 케이블카 타고 놀았습니다. 아, 해상 케이블카가 거기에 개통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달산에서 고화도 왕복하는 전국 최장 3.2km. 3.1km요? 예, 목포 시내와 바다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뿌듯하시겠어요? 배워드릴게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근데 이제 어제 또 여야 아, 3당 교섭 하지 오늘 다른 얘기 할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제 정기국회 일정을 두고 계속 왔다 갔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결렬이 됐고요. 조국 장관이 국회 본회의를 출석하냐 마냐 가지고 계속 싸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버려야 되는지, 우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네. 작년 뭐, 봄부터 여름까지 국회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기국회는 참으로 중차대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민생 경제, 청년 실업, 대북 문제, 4강 외교 등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꼬여 있습니까? 네. 또 예산 국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부터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실종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려는지 아무런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회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국회만은 정상화하자. 이 국민들이 국회 없애라고 촛불 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0014 쓰시는 분께서요. 정치구단 박 의원님 잘 이끌어주세요. 이런 응원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2818 쓰시는 분께서 황 대표 삭발이 여권에게 꽤나 신경 쓰이나 봅니다. 모두 나와 비난하는 걸 본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말이 나온 김에 황 대표 삭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조국 장관 네, 대해서 계속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현주 무소속 의원 삭발 이후에 세 번째이기도 하고 야당 대표는 처음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사실 삭발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 아니십니까? 저는 어제 삭발하시기 전에 네.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은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는 것은 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네. 삭발은 일반적으로 20세기 구정치죠. 오늘날 5G 시대. 국민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정치권이 옛날 정치를 답습하느냐.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하지만은 네. 사실 야당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가 국회입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처음 대표 취임했을 때 상당한 국민적 기대와 지지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최근에는 지지도 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에게 새 정치를 국민들은 바랐는데 완전히 구정치인보다도 더 뺨치는 그런 구정치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과거처럼 장외투쟁 뭐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정기국회만은 국회에서 따질 것 따지고 뭐 반대할 것 반대하고 협력할 것 협력하자 했는데 참 어떻게 됐든 삭발을 강행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3대 쇼가 의원직 사퇴, 삭발, 단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현주 무소속 의원의 삭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셨는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또 황교안 대표까지 이렇게 나섰습니다. 황 대표가 굳이 삭발이라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제가 그 3대 쇼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쇼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 페이스북 글을 보고 거기다 댓글 달았다가 네네. 유명이시니까 뭐든지 그냥 공개, 다 기사가 되네요. 네. 그걸 공개를 해가지고 네. 제가 좀 뭐 곤혹스러웠는데요. 아, 그래요? 뭐 곤혹스럽지는 않고 네. 이제 그 국민들이 알려져가지고 모든 언론에 상당히 공감되니까 그렇게 보도가 됐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평의원들은 그 삭발을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은 제1야당 대표가 삭발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입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0여석의 제1야당 대표가 그러한 조국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삭발을 하는 것은 그 전국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나가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 청정은 이해하지만 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황 대표가 삭발하시니까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도 삭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도 삭발할까요? 그런 것은 없애야 되겠죠. 네. 자꾸 뭐 삭발이 해가지고 그렇던 의사표시인데요. 네. 황교안 대표 한 분으로 촉하다. 네. 그러한 일은 이제 정치권에서 하지 말자. 그렇게 거듭 제안합니다. 네, 직답은 피하시고 계십니다. 아, 이제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김오수 차관을 초치해서 현안질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반대를 해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일이나 19일 중에 하루 날짜를 정해서 다시 부르기로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그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차관을 부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한 조국 장관에게 어떠한 불만이 있고 또 그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만은 네.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당에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저도 법사위원입니다. 그렇죠. 장관을 조치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옳지. 차관이 무슨 말씀을 했다고 해서 차관만 불러드리면은 뭐 합의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 과거에 그 원님께서 보시기에 장관이 어쨌든 뭐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장관이 임명된 후에 이렇게까지 뭐 삭발이든 뭐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그런 사례는 물론 잠시 거부하는 그런 네네, 경우가 그렇죠. 있었지만은 초유의 일이라 처음 일이라고 보는데요. 네. 어떻게 됐든 조국 장관 임명 때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두 달을 네. 우리 조국이 좀 조국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처음부터 딱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게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이 청문회 전부터 수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맡기자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좋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들도 FBI에서 수사를 하면은 FBI 수사가 끝날 때까지 네.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검찰에서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지 그걸 뭐 보지도 않고 장관을 거부하느니 뭐 완전히 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혹시라도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뭐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걸 미리 좀 잡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차지하는 여권 내의 그러한 내년 총선이나 대권 후보의 가능성을 두고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조국 장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결국 구속이 되고요. 그리고 코링크피 설립 자금이 모두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처이죠. 정경심 교수의 돈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됐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점점 더, 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현재 그, 코링크피, 그러한 돈이나 조카의 구속은 사실이지만은, 뭐, 어제 딸도 피고발인 신분의 조사를 받았다. 뭐, 정경심 교수가 그 투자회사 직원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다. 이러한 것들이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네. 그 진실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보더라도 조국 장관 자신과 어떤 연결이 되는 것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그 불안한 미래다. 네. 이게 어떻게 퍼질지는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해 나가니까 어떤 방향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또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언론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책임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입장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국 장관의 미래가 좀 불안하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하고는 네.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은 네네. 가족들 부인 오촌 조카 동생 처남 딸 이런 분들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네네. 혹시라도 네. 그러한 불행한 관련이 나온다고 하면은 참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런 그 불안한 미래를 저는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그 정당 지지율에서 무당층이 증가한 것을 두고 한국당으로 결국 흡수될 것이다라고 나경원 대표가 말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해석이 맞습니까?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양당의 정치 행태를 보거나 조국 사태를 보고 무당층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은 양당의 이러한 폐해 모습을 보고 제3지대 정당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제 외교통이신 우리 또 원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끊겠습니다. 그 외교와 대북 관련 이슈 관련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그 유엔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남북미 대화도 제기될 수 있을지 특히 트럼프가 평양 초청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초청한다고 했지만은 저는 맨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수용이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어디 외국을 방문하면은 엄청난 전보 비행기가 5대, 6대가 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많은 여러 가지 인원 이런 것들을 과연 북한에서 수용할 시설이 돼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방문을 초청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현재 북한은 미국까지 갈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엔 총회 연설 같은 경우에는 유엔 사무총장 전용기를 보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건 역시 유엔 총회는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는 그런 발표가 없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한미 관계 정립과
방위비 문제나 남북 문제가 한미 문제가 잘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